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채소로 만들어도 꿀맛 보장시켜주는 환상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뚝딱 만들 수 있는 맛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겉절이에 다채로운 맛을 선사할 향신료를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으로 가른 뒤 잘게 어슷썰기해주고 양파는 얇게 채 썰어줍니다. 양념에 넣어줄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겉절이를 만들어 줄 채소는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뚝뚝 잘라줍니다. 이때 채소는 칼이나 가위보다는 손으로 잘라주는 것이 맛이 좋습니다. 채소의 종류는 입맛에 맞게 취향껏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념을 준비합니다. 간을 더해줄 진간장과 감칠맛을 더해줄 까나리 액젓, 그리고 은은한 단맛을 더해줄 매실액과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양념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줄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겉절이를 묻혀줍니다. 양념을 넣기 전 준비한 채소를 한번 살살 털어가며 잘 섞어주고 양파와 대파를 넣은 뒤한번더잘 섞어주세요. 양념을 넣기 전에 이렇게 채소를 골고루 섞어주어야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겉절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양념을 세번 정도 나눠서 넣어가며 겉절이를 묻혀줍니다. 양념은 나눠서 넣어주어야 한 곳에 양념이 뭉치지 않고 골고루 잘 퍼집니다. 채소의 숨이 많이 죽지 않도록 손에 힘을 빼고 살살 털어가며 묻혀주세요. 채소 겉절이는 김치 겉절이처럼 빨갛게 묻히지 않고 간장 베이스로 양념을 만들기 때문에 색이 빨갛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양념이 뭉친 곳 없이 골고루 잘 섞였으면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어 고소함을 더해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마땅한 반찬 없을 때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고기와도 환상궁합인 맛겉절이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